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마감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서상형 팀장, 그리고 오늘은 김세헌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 팀장님은 항상 왜 인사의 모드가 안녕하십니까 하실까요? 질문 드려도 돼요, 이거? 그러게요. 캐릭터가. 제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느릿느릿 하시지만 또 시장을 바라볼 때는 느리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내일장 마감 전략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김세헌 연구원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급등 요인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 이게 좀 두드러졌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쏠림 현상이 있었냐? 현대차, LG전자, SK케미칼,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이 좀 특히 강세, 그 두 자릿수의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의 강세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쵸. 전략팀에서도 이번 주 주보를 냈을 때 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개인 그 투자자들의 그런 강한 매수세가 보이면서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팀에서는 좀 차익 매물이 그 예상된 것을 예상했는데 네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글로벌 증시에는 하락 압력들이 몇 가지 존재하거든요. 그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생각해보면 일단 코로나 추가 부양책의 지연 소식이 있었고 지연이 일단 의회에서는 금요일 날 합의가 못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대한 그런 실행 진전이 있을지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중 관계가 더 마찰이 격화됐다는 게 시장의 부담입니다. 주말간 그 트럼프는 또 한 가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캐리램 등 홍콩의 고위 관료들에게 제재를 발표하는 등 실제로 고위 관료들한테 제재를 가한다는 게 경제적인 여파는 좀 적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중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 그리고 작년만 보더라도 그 미중 관련돼서 국내 증시가 특히 영향을 흔들렸죠. 많이 받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또 개인이 끌고 간 그런 그 흐름이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힘이라고밖에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는 3,400억 넘게, 코스닥에는 2,100억 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개인의 수급을 보면서 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나라에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나만 빼놓고 다 돈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출을 받으세요? 대출, 저는 이제 대출도 예,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담보로 잡고 할 수도 없고 신용도 안 나오고 예. 신용잔고가 지금 15조까지 네. 와서 그 각 증권사들의 신용잔고 예, 신용공유한도에 거의 풀로 다 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강세 요인, 그렇죠. 개인 투자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있고 특히나 과거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는 종목들 네. 조금만 나와도 그냥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7월 중후반 정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 쏠림 현상이 아니라 그 해외 쪽에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 개인 투자가들이 뭐 판 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쏠리면서 확 끌어올렸다가 얘는 이쪽에 또 안 사면 툭 빠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었거든요. 7월 중후반 정도부터는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지수가 좀 매물 소화를 거치거나 좀 조정을 좀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뭐 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변동성은 커지고 있어요. 위로. 이게 개별 종목별로 변동성은 상당히 커지고는 있는데 네. 지수가 조정을 안 받네요. 그거는 이제 그 하락 끌어올렸다가 빠질 때도 덜 빠지고 다른 것들 올라갈 때 다른 거 더 올라가고. 그쵸.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주말에도 일주일간에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고. 지난주에 저희는 고용지표 나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별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을 좀 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다 끌어올려버렸죠. 그렇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합권, 약세 왔다 갔다 하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우리 옛날에 엘로칩, 중대형주라고 하죠. 네. 중대형주 사실은 실적이 제일 좋아요. 수익률 높고 지난 7월 달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개인들의 힘이라고 봐야 돼요. 그 끝은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물량들을 매도를 할 때 받아줄 주체가 누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뭐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청산을 할 때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변동성 더 커지겠죠. 이제 그건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상관없죠. 중국 증시를 볼까요? 네.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아침만 하더라도 0.6%, 0.89% 거의 뭐 좀 많이 밀렸었어요. 0.6% 정도 밀렸다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야 미중만의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얘네들 끌어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흐름이 뭐냐면 누구냐면 건설. 건설. 인프라 투자 뭐 인프라 기대하는 투자. 거죠. 이게 그 발게이 쪽에서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리츠, 그 인프라 뭐 리츠와 관련된 코멘트를 또 하면서 네. 그거 관련된 종목들을 또 취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미중 간의 문제가 되는 거는 쪼거잖아요. 전자 부품, 뭐 전자 기기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쪽은 다 밀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인프라 투자가 올라가면 인프라 투자 하면 야 그러면은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들 올라가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그 지금 현재 중국의 상품 선물 시장을 놓고 보면 관련된 기업들이 빠져요. 많이 올랐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의 오후장을 보면 주식시장도 기술주가 밀리고 은행주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달러도 뭐 별 이유 없는데 물론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고용보고도 잘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 보이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들어서 쫙 강세 보았고 채권시장도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상품시장도 다 밀렸죠. 금이랑 은이랑.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의 오후장은 차익 실현 요구가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개인들의 힘은 위대하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뭐 그런 흐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게 올라왔지만 뭐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상해 종합이 뭐 미중 간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베이다 이어 회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네. 공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렇죠 올라가면 이번, 좋죠 뭐 네, 근데 이번 주에는 변동성을 야기한 이슈는 뭐 한 가지 하자면 옵션 만기일 있고 또 이제 주말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 있고 그럼 뭐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있으면은 그냥 끌고 올라가겠죠.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오르는 게 사실 건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올라가면 좋은 건가요? 네, 아니 좋기는 한데 이게 좋죠. 뭐 수익 내는 분들 많으시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수익을 내면은 좋기는 한데 이게 사실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왜일까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할 나중에 필요 없나요? 걱정은 조정 볼 때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걱정은 걱정할 때 돼서. 네. 그때 뭐 채널K 나와서 네. 좀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올라가니까.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네.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번 주 내내 뭐 특별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네.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물가 인플레.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네. 오늘도 뭐 중국의 물가 지표 발표가 됐는데 뭐 그게 그냥 예상치 그대로 비슷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물 경제 지표 그게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오겠죠.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래야만 되고 네. 그래야 이제 오르니까요. 지수 상승이 맞는 거죠. 우리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나스닥 100하고 러셀 2000 지수하고의 비교를 한 게 IT 버블 때만큼 올라와 있어서 네. 그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사지만 개인들은
아니, 기관들은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의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많은 그 판기업들이나 IT 기업들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서 그 강세론자들이 줄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그 다음에 강하게 이제 강세론을 입치고 있었던 일부 투자회사들이 뷰를 바꾸면서 20% 폭락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엊그저께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힘은 위대하니까. 좀 더 올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도 보고, 업종들도 보면, 개인분들이 좋아하시는 중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